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윤덕현 태열랑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하지 않은 친구였는데 토요일 학교 수업을 마친 후 도장을 가자고 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단조로워서 새로운 것을 찾고 싶기도 했고 호기심도 생겨서 친구를 따라서 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가본 경험이 있어서인지 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와 같이 도장을 다녔는데 어느 날 주문 수행을 하다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흔들흔들 하더니 가부좌로 앉아있던 제 몸이 엉덩이는 위로, 머리는 아래로 뒤집혀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며 살짝 눈을 떠보니 제 몸은 그대로였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체험이었고 아, 여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장에서 수행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입도 후 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증산도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상제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늘 상제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싹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앙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해답을 찾기 위해 도전을 정독하게 되었습니다. 도전에는 수많은 성구들이 있지만 특히 상제님과 김호연 성도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화가 저에게는 매우 리얼했고 가장 믿음이 갔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이 증언하는 상제님은 소탈하시고 꾸밈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인간적이셨습니다. 김호연 성도님을 통해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체험이지만 저에게 큰 힘을 준 체험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언젠가 도장 사무실 의자에 앉아서 잠깐 졸았을 적인데요. 그때 덕현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음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큰 위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지만 한때 제가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민이 많을 때 그때 생각난 것이 할머니였습니다. 고3 때 제 수험 뒷바라지를 할머니가 하셨는데 제가 대학에 붙고 나서 얼마 안 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안 하면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상제님 신앙으로 인도하게 된 소중한 계기가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대구에서 신앙할 때였습니다. 그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곤 했었는데요. 도장에서 나와 한 10분쯤 거리에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장님이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어서 진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끝나고 거기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 덕현 씨가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진리를 가족 중에서 누가 하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멍하기만 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양복점을 나와서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신앙이 허상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 진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에게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위선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먼저 진리를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버지, 어머니, 형 이렇게 세 명이 가족인데 누구에게 먼저 진리를 전해야 할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은 객지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을 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신앙으로 인도하면 다른 가족은 수월하게 인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상제님께 어머니의 신앙을 허락해달라고 100일 동안 100베레를 올렸습니다. 당시에 직선조 천도식을 준비 중이었는데 천도식 선물로 어머니를 입도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평소 어머니는 제가 도장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셨는데 도장에서 올리는 천도식을 보고 생각을 많이 바꾸셨습니다. 당시 지역 책임자를 비롯하여 포정님이 신앙의 길로 어머니를 잘 인도해 주셨고 도장 성도님들도 어머니를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어머니가 감동을 받으셨고 그 덕분으로 어머니를 상제님께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진리를 전한 후에 다음 차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때는 외손자 천도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직선조와 똑같이 천도식 선물로 아버지를 입도시키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당시 대만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었는데 그것 때문에 평소 개벽에 관심이 있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신앙하시니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받아들이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이 신앙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부모님하고 제가 신앙적으로 돈독해질수록 형은 혼자 왕따가 되는 게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족 포교를 생각할 때부터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가족 모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한 게 꿈이었는데 오히려 가족끼리 틈이 더 커져버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에게도 진리를 전해서 함께 신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형을 포교하기 위해 형이 살고 있는 인천으로 가서 한동안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서 동고동락하면서 형과 같은 지창도 다니면서 형과의 우애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모아놓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컴퓨터 사업을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버렸고 금전적 피해를 입으니까 더 이상 시기를 늦추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형을 도장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인 제가 형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다행히 포정님과 얘기가 잘 돼서 형이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도 자연스럽게 입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움 말씀을 소개한다면 태상 종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5천년, 6천년 전 그 할아버지 씨를 다음 할아버지가 받아서 낳고 또 받아서 낳고 해서 20대, 30대, 50대, 100대 내려와서 내 몸에 처음 조상 할아버지 유전인자가 전해져서 내 몸뚱이가 있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은 존재가 아니다. 내 몸뚱이 하나가 그렇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조상이 나의 뿌리다. 조상님은 나를 존재하게 하는 뿌리고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상제님은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빌어서 살게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상님의 음덕에 보은하고 상제님을 참되게 모시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는 김주영 태열랑입니다. 제 이름은 두루주 빛을 영으로 세상을 두루두루 비추어라 라는 뜻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현재 부모님과 오빠, 동생, 또 이모와 함께 신앙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도장에 다녔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학생인 포감님이 진리 공부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대학생 언니 오빠들과 봉사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으면서 제 스스로 신앙할 수 있는 힘이 많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그때 포가님이 교육해 주신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우주의 절대자이신 상제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셨고 또 9년 동안 천지공사를 보신 것 그리고 상제님께 수종 들었던 여러 성도님들에 대해서도 공부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도전에 나오는 주요 연도를 외울 땐 엄청 고생했던 기억도 납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열심히 했던 때가 중학교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청소년 담당 포정님, 포가님과 함께 수행도 같이 하고 또 진리 공부도 하고 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도장 친구들과 같이 8관법 5분 스피치 또 여러 자료 스크랩들을 하면서 진리 공부를 그렇게 했었고요. 수업이 끝나면은 도서관이나 학교 앞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개수기를 들고 다니면서 한 1년 동안 매일매일 태울주 만독 또 칠성경 100독, 운장주 300독씩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때는 뭔가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 또 잘 된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순탄하고 무탈하게 보냈다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전 7편 75장에 보면은 만사무기 태울주, 만사여의 태울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되게 해주는 태울주의 조화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해보자, 그때처럼 할 수 있다 라는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중에 태상 종도사님 말씀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진리를 집행하는 도체를 증산도라고 이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도자의 의미가 무엇이냐? 도야자는 도라고 하는 것은 자유질이 자유직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치, 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치와 또 그렇게만 되어지는 기. 이렇게 도를 정의를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엄청 쉽게 다가오면서 또 깊은 이치가 느껴졌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대자연의 입법이 바로 우리 상제님의 진리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 이치에 순응을 해서 대자연의 주제자이신 상제님의 도를 할 수밖에 없구나. 증산도는 누구나 누구라도 해야 하는 또 말 그대로 무극대도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와 대학생일 때 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요. 잦은 전학과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그런가? 하여튼 그때는 도장에 잘 안 나가게 되고 또 신앙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방황을 하고 또 신앙과 멀어져도 다시 또다시 상제님 태모님 곁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전 말씀에는 설령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된다.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본부 봉직 전에 조상 천도식을 준비하면서 그때 드는 생각이 아,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조상님의 손길이 항상 언제나 닿아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매번 상제님 태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에는 조상 선령신들이 쓸 자손 하나씩 타내려고 60년 동안 공을 들이신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벌써 신앙하신 지가 30년이 되셨습니다. 그 성구 말씀대로 보면은 저희 조상님은 최소 60년을 기도하셨을 거고 거기다 30년을 합하면 근 100년, 아니 그 이상 저희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봅니다.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오직 자손을 위해 기도하셨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아 이제는 내가 부모님과 조상님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먼저 조상과 가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상님과 부모님께서 주신 이런 큰 은혜에 보응하는 것이 후손으로서, 자손으로서 먼저 행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례를 드리면서 지금 내가 과연 조상님께 제대로 보응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일 300배례를 드렸었는데요. 배례를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과거에 힘들었던 때가 하나 둘씩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니 얼마 전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아빠와 엄마가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후회와 감사의 눈물을 배례를 드리면서 흘렸는데요. 나의 아빠 엄마여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빠 엄마의 딸로 태어났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울면서 배례를 드렸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으면 천지를 섬기기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서야, 지금에서야 진정으로 저희 부모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천지 부모님, 상제님, 태모님을 바르게 모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조상님께, 그리고 상제님, 태모님께 반드시 보응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드는 생각이 태상 존도사님께서 조상들이 쌓아온 공덕과 죄 지은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살 자손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조상님은 살아생전에 정말 정말 선하게 살아오셨구나. 내가 그것을 본받아 선덕을 잘 쌓아야겠다 라는 다짐도 하였는데요. 지금 제가 맡은 역할에 더욱 충실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상제님의 진리를 전해서 조상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하신 기도의 마무리를 후손인 제가 잘할 수 있도록 꼭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